그 양강 해적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배를 만들어 보는 체험 활동이 아니고 양평 지역에서 실제로 뱃사공들이 물자를 실어놨던 역사적 흔적을 지역 주민들과 예술인이 함께 협력을 해서 문화 콘텐츠로 만드는 그런 일련 선상이 있고요. 큰 강에 인접해 있는 곳은 예로부터 사람들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 흔적들이 많이 소실이 됐지만 양평만 하더라도 이 한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자를 나르기도 하고 식수를 끓어서 먹기도 했던 그런 생활문화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양강 해적단은 현대적인 방식으로 잃어버린 한강을 좀 찾아보자 하는 메시지를 좀 담아서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복원해볼까 해서 착안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 프로젝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평을 가로지르는 양강을 직접 탐험하고 그곳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하는 그래서 이제 해적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탐험대이고요. 이 양강섬 일대의 생태나 문화를 탐사 조사하고 생텍쥐베리가 좀 유명한 얘기를 했었죠. 그게 배를 만들려거든 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먼저 항해에 대한 모험에 대한 꿈을 먼저 주라. 만약 이런 일을 1960년대나 70년대 했으면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2023년에 뭔가 배를 만들어서 이 띄우는 이 일 자체가 대단히 좀 이게 희귀하고 드문 맥락이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게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저희가 직접 한 게 뜬다는 게 신기했어요. 스릴? 스릴? 네. 친구들이랑 같이 배를 타고 직접 가면서 노래 저은이 있었습니다. 지금 양강 해적단을 포함을 해서 저희 지금 양평 생활문화센터 지하에 작은 미술 산책 아오이다라고 하는 일상에 가까운 문화 접점 공간을 조성을 했는데요. 양평의 이야기들을 스스로 발굴하고 스스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다음으로는 실제로 양평에서 만들어졌던 옹기의 역사를 추적을 해서 나룻배를 통해 유통됐던 용기를 지금 현대 방식으로 주민들이랑 같이 제작해 보는 프로젝트를 후속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양평의 역사에는 뭐가 있다? 한 단어로 혹시 표현해 주시자면? 양평의 역사에는 삶이 있습니다. 양평하면 천혜자원에 대한 얘기만 하고 계시는데 양평은 그 천혜자원을 기반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옹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양평에서 그 자연 환경 속에 적응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흔적이고요. 양평은 사람들의 삶이 분명하게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평 역사에는 강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다. 실제로 강은 우리 문화의 핵심이잖아요. 대부분의 문명도 다 강 유역에서 발달했고 거기에는 삶이 있고 아이들의 놀이가 있고 지금 이제 생기고 있겠죠. 생겨야겠죠.